이대일론 전문가들이 전해드리는 알파 공략주 시간입니다. 오늘은 심종섭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는 영창케미칼입니다. 영창케미칼은 올 3분기 매출액이 212억 2천만 원, 영업이익은 14억 8천만 원으로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16억 6천만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매출액은 19.5%, 영업이익은 215.2%, 당기순이익은 196.2%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호실적을 이끈 것은 주력사업인 소재 부문의 기존 제품 성능 개선으로 매출이 늘어난 것과 더불어 신규 제품에 대한 연구 개발과 매출을 확대한 것이 실적이 좋아지게 된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EUV, 즉 극자외선 반도체 노광 공정용 린스는 국내 기업 최초로 개발 완료가 임박해 있고 이후 빠르게 양산 시스템을 갖추고 상업 생산을 시작해서 글로벌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예정이 있으므로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 지난 10월 25일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21선을 돌파한 후에 21선의 지지를 확인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지금 조정을 주고 있는데요. 11월 초에 들어오면서 21선을 이탈하는 눌림목을 주는 흐름을 보여준 후에 이번 주 월요일부터 다시 21선 위로 올라오면서 61선까지 돌파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어제 흐름을 보면 61선이 12,900원을 종가상으로 지키는 흐름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오늘 이 원고를 먼저 드릴 때는 12,900원에서 충분히 공략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은 장중 9시 13분에 8.40% 오른 VI가 걸리면서 상승폭을 좀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13,700원으로 약간 조정을 주고 있기 때문에 공략 시점은 10시 이후에 장중 조정을 주는 흐름에서 13,000원대 부근에서 분할 매수하시고 손절가는 이전 갭 상승의 하단인 12,450원, 목표가는 15,0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파 공략주로 영창 케미칼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13,000원대 조정대 매수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